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저녁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떨어지면서 늦은 오후에는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에 눈으로 바뀌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는데요. 퇴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 일부 지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5에서 10,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은 그리 많지 않겠는데요. 하지만 강원 내륙과 산간,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 경기 북동 내륙과 전북 동부 내륙지방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두툼한 외투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일 낮까지는 영상권을 보이겠지만 저녁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는데요. 화요일인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낮 기온도 0도가 예상됩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끼었던 구름들은 대부분 빠져나갔고요. 지금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오후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전국에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또 해안과 강원 산간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영상 1도로 대부분 평년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와 대구 8도로 오늘보다 낮은 곳이 많겠고 저녁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점차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서해 중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